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어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숙제한 걸좀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먼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영작 부분에서 볼때 이게 지금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왼쪽에 지금 마우스 커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본인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몰랐던 단어들 적어 놓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고쳐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을 이걸로 뽑아내는 과정이 있는 건데 그때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첨삭해 준건 맞습니까?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나하나를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볼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뭐냐면은 단어와 품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서 파생됐는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을 해줄게요. 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만약 이걸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있어요. 생각의 흐름 자체를 아예 그냥 쭉 보여줄게요. 나라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 왜안 되지? 잠깐만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볼 거예요. Surrounding이 있죠. 이거를 봤을 때,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여기 뒤에 일단 적어놓고 하나씩 풀어줄게요. 나중에 이 영상 많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보내준 영상은. Surrounding이라는 걸 보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은, 뒤에 ing가 붙었으니 이는 원래 동사인 surround가 있겠구나 라는 거 하나를 볼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을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생각으로는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자. 원래 동사인 surround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숫자가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surround는 뭘까? 저는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surround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주위요. 주의라는 뭐죠, 그럼 품사가? 자, 여기에서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K가 물었는데, surround의 뜻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Ava 같은 경우에는 주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라고 했어요. 그럼 얘의 품사는 뭐예요, 지금 현재? 뭐죠? 그럼 틀렸어요, 애초에. 주의요라고 말했을 때, 그럼 주의요라고 했으면 안 됐다. 왜인지를 점점 설명을 해줄 건데, 주의요라고 하면, 요는 빼고 주의만 남는 건데, 이건 명사죠. 이렇게 말하면. 만약 이게 형용사라면 주의가 돼야죠.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글이랑 영어랑 다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맞춰주는 과정이 될 거예요, 오늘 아마 수업은. 형용사라면 주의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어야 돼요. 주의라고 하면 그건 명사죠.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랑 하나도 안 맞아떨어져요, 저.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미 말을 했죠. 원래 동사에 surround가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surround가 있다라고 치면은 또 여기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할게요. 2.5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내 생각인데, surround가 동사 형태가 원형이라면, 이는 각각 자동사, 뭐뭐 하다, 이거나 타동사, 뭐뭐를 뭐뭐 하다, 이겠구나, 라는 이해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해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타겟해서 이렇게 찾아야 돼요. 자기가 생각한 게 맞아 틀려를 검증하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다음 단계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찾을 거예요. surrounding이 아니라 surround를 먼저 찾을 거예요. 보입니까? 그럼 surround의 뜻은 무엇을 둘러싸다라는 동사 형태란 말이에요. 주변이라는 명사 형태이거나 에워싸다라는 동사 형태 둘다 똑같죠. 1번, 3번은. 근데 2번 주변은 저는 다시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surround, surrounded, surrounded, surrounding, surrounds.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타동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surround는 목적어랑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런 문장들이 나와 있어요. Surround the enemy, 적군을 포위해라라는 목적, 그러니까 명령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딱 잡아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문장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Surrounding이 주위의라고 돼 있잖아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3으로 넘어가면 설명을 해줄 건데. 또 이렇게 되네, 얘는. 상관없습니다. 3으로 가서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러면은 surrounding. 그렇다면, surrounding은 뭐뭐를 둘러싸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형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형의 변화는 어차피 패턴화 된 거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surrounding으로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볼래요? 아, 잠깐만요. 이건 먼저 잡고 갑시다. 앙키에서 자기가 이미 만든 거를 고치는 방법 알고 있나요? 잘못 만든 것들. 아니요. 자, 그거 오늘 좀 설명을 같이 해주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거 약간씩 고쳐갈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좀 짜증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없는 게 모든 게다 과정이고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고 익숙해지니까 너무 막 분개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해나간다 이것만 하면 돼요. 맞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잡아가면 되는 거니까 7이 아닌데 6인데 어떡하지? 아, 7이구나. 됐다. 여기에 지금 잘못 들어간 게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넣은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여기에서, 브라우스를 누를 겁니다. 이게 모든 거, 카드를 다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코로나 걸렸습니까? 괜찮아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고. 감기가 독하다는 것 같던데. 우리 집도 애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근데 선생님이랑 아내는 별로 이렇게 옮지 않고 그냥 잘 넘어온 것 같기도 하고 같이 걸려서 아프고 그냥 빨리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Rumbled라고 돼 있죠. 이게 이거 찾을 때 어디서 보고 만든 건가요? 어떻게 나온 문장이죠? 우르릉 그래가지고 국물이 나는 소리 같아서. 아하.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 자, 일단 고치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설명을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장 먼저 만들어 봅시다. 자, surrounding을 이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고, 아, surround를 이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 일단. 아니야, 이거 먼저 추가를 해야 돼요. 지금 급선무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단어 먼저 추가를 해야 돼요. 단어를 먼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의 변화 형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덱에다가 선생님이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합시다. 서라운드가 뭐죠? 서라운드. 서라운드. 무모를 둘러싸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 형태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이걸 일단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변화 형태에 대한 이해. 왜?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럼 과거 형태는 어떻게 돼요? surround의 과거 형태. Surrounded. 맞아요. 그럼 이거에 과거 분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Surrounded.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요? Surrounding.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인 거예요. Surround the ball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urround, surrounded, surrounded, surrounding. Surround, surrounded, surrounded, surrounding. 무엇을 둘러쌌다가 되겠고,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뭐가 될까요? 둘러싸인이 되겠죠. 둘러싸여진. 쌓여진, 쌓인, 쌓여진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아, 나 이거 한국어로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네. 자신이 없습니다. 왜 히읗이 나와야 될것 같지, 저게? 모르겠다. 자, surrounding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사타인데, 왜 그렇지? 이거는 둘러싸는이 되겠죠. 이런 식의 해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변화 형태를. 그럼 안 그러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다 잊어먹어가면서. 시간 아깝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서라운드를 이용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파생 형태를 공부하는 거지,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든지. 문장 하나 만듭시다. 서라운드 이용해서. 오케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과거형으로 바꿀게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이 항상 그 여자를 둘러싼다는 말이 되니까 그런 일이 일회성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일회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The kids surrounded her. The kids surrounded her.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은 어떻게 나오죠? 그 아이들은 으흠. 그녀를 둘러쌌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해볼 건데, 그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그 선생님,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Teacher surrounded.
by the kids. 이렇게 되겠죠. The teacher surrounded by the kids. The teacher surrounded by the kids.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The kids, surrounded. 티처 틀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뜻이 달라져요. 이거는 그 아이들은 선생님을 둘러쌌다. 이거 해서 아까 그 문장이잖아요. 얘가 아니라 The kids surrounded the teacher. The kids surrounded the teacher. 우리가 만들 문장은 이거거든요. 그 선생님을 둘러싸는 아이들.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e kids surrounding 뭐뭐 하는이잖아요. 둘러싸는 능동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사 들어가요. The kids surrounding the teacher. 왜냐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동작도 들어가지 않아요. 뭐뭐 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문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냥 이 명사를 꾸며주는 부분인 거예요. 전부 다가 그 뒤에 모든 게 이만큼이에요. The kids surrounding the teacher. The kids surrounding the teacher. 어떤 키즈인지를 뒤에서 현재 분사로 꾸며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또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씩 잡아낼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라가 있고 스트로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라이프가 있고 피어링. 이것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ing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할 건데, fearing이라고 해서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ing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똑같은 건데, fearing 또 마찬가지로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g가 있네. 그럼 원래 있는 동사 원형에 현재 분사 사로 형용사 사용했거나 아니면 동명사로 명사 사용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두 가지 사용법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앞에 비동사가 나와서 현재 진행형으로 썼을까? 이거 다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이런 계산을 다 하면서 본단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일단 fear의 동사 형태, 동사 뜻을 찾아보자. 저는 동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fear는 동사겠지. fear, 동사로 뜻이 뭘것 같아요? 두려워하다. 그럼 이건 타동사일까요? 자동사일까요? 다시 말해주세요. 타동사. 맞습니다. 타동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fear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고 타동사로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모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안 찾으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걸 정해놓고 찾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것만 보여요. 1번 두려움이라는 이것만 보인다고요. 명사 형태만 보인다고요. 걱정하다가 있죠, 여기에. 불안, 공포, 우려 거의 다 명사 형태인데 걱정하다라는 동사 형태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명사로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쭉 내려가 보다 보면은
타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까지 다 봐야 되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일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다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를 일이나 사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하다라는 fear the worst라는 문장이네요. Fear God. 신을 두려워하다. 경외하, 경배는 아니고 무서워, 두려워하라 이런 뜻이 있고 요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 아, 동사도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fear ring이 나왔어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fear 자체도 명사로 두려움인데 어째서 fear ring을 쓰면서 두려움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fear ring.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무서움, 두려움. 이건 사실상 어떤 말을 하고자 했음이냐면은 뭐뭐를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이거나 뭐뭐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형태로서 뒤에 목적어를 받기 더 쉬우니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본문은 내가 못 봤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fear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뜻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파생형에 대한 건 유추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지 유추를 파생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Fear, fear, fear의 뜻은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도 다 알아두면 좋은데, fear, fear. 현재 분사 이거였을 것도 같고, 아니면 동명사였을 것도 같고, 무엇을 두려워하다. 왜냐면은 모든 동사는 다 자동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그 중에서 자동사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타동사. 자동사 안 되는 게 아니라 자동사가 되면서 타동사까지 되는 애들은 타동사가 된다는 거를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다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fear을 이용해서 문장 하나 만드세요. 과거형도 괜찮고. 아, I feared thunder. I feared thunder. 이거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장 범용성이 높은,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쓰임에서 예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에서는 다른 걸로 분화돼서 나갈 수 있는데, 이 fear이라는 기본적인 단어에서는 다른 걸로 분화되어 나갈 수 있는데, fear ring을 학습한 다음에 fear로 돌아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본인 실력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원형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이 되게 좀 많이 눈에 띄었어요. 숙제 첨삭하다가. I feared thund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그 단어에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원형을 찾아내고 그 원형의 뜻을 좀 알아차리기를 원했습니다. Facing도 마찬가지로, withering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런 케이스죠. Face도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씩 고칠게요. 그럼 잘못된 것들을 rumble부터 시작을 할 건데 rumbled가 있습니다. Rumbled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선생님처럼 조금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얘에 대한 좀 추리를 해보세요. 얘가 뭘까?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연극. 추리를 해보세요. 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한번 캐내보세요. 그걸 먼저 배우는 게 맞아요. 내가 볼때 지금 상황에서. 감기 언제 걸렸어요? 지금 낫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어제 저녁부터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가족 이렇게 다 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저만 그러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볼때 수업을 한 30분 정도로 토막 내서 짧게 하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부분을 일단 가르쳐 놨으니까 이거 하고 30분을 나중에 보충으로 잡든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왜냐면은, 기침이 나서 수업하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왜냐면 대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얘기가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30분만 할 거예요, 오늘 수업.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건 뭐냐면은 여기 오늘 숙제했던 것들 있죠? 이거 전부 다 여기 지금 9일자부터 10일까 잠깐만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그래 6일에 추가되고 6일 그러니까 6일에 추가된 얘들 전부 다 있죠? 얘들 전부 다를 지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 있죠? 얘가 얘 지금 써놨던 얘들 있죠? 이걸 숙제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들을 유추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The dog was rumbled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는 저는 안쓸것 같아요. 왜냐면 rumble 자체가 우르렁거리다라는 동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르렁거려지다라는 수동태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Parched, 이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도 rejoice가 자동사로서 기뻐하다, 이렇게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걸 굳이 수동태로 바꿀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것까진 맞아요.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본것 같아요, 이런 문장들은. 이거는 이제 뭐야 관사의 문제로 틀린 게 있고 이것도 We are suspicious him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말을 해주자면은 여기엔 지금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있는데 비동사예요. 그래서 We are suspicious까지 나왔으면 맞는 문장인데 그 다음에 him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낼 만한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 형식의 완성인데, 그 다음에 힘이 바로 나올 방법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의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의심하다라는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suspicious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suspect라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한.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한 분석이 되게 약해요, 지금 제가 볼 때. speculating about, 이것도 지금 굳이 about 들어갈 필요도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추측하다. 추측은 about 맞는데, 굳이 그냥 타동사로 speculate 써도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건 다 맞고. 이거는 이제 전치사 사용해서 어떤 명사를 어떤 전치사로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country에 맞는 건 at이 아니에요. in이에요. 이거는 지금 if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문장을 만들 능력이 아직 없다 보니까. 근데 첨삭은 일단 해줬습니다,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영상 나왔던 거 있죠? 여기 나왔던 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뭐부터 시작하지?
럼블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럼블부터 시작해서 쭉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지운 다음에. 왜냐면은 문장을 만드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사일자 이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에게 몰래 다가갔다면은 다가가다라는 동사인 sneak을 그냥 기본형으로 쓰면 되는데 수동태를 괜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습관성 수동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틀려요.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문장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어디까지 갔을까 이게? 이거부터죠. 여기 이만큼일 거예요, 아마도. He was talented는 또 의외로 맞아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것도 내가 첨삭해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엔 안 고쳐놨죠, 본인이. 그죠? 예, 고치는 방법을 몰랐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은 그냥 브라우스 들어와서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찾고 여기서 그냥 마음대로 고치면 돼요. 녹음 다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때 여기 있는 거싹다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근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마지막 최후의 한 럼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잘못 추가해놓고 잘못된 값만 계속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다시 갑니다. 다 지울게요. 이걸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 본인이 이거 들어가서 지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여기서부터 보고하세요. Ava Word라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 들어간 다음에 브라우저를 누릅니다. 그 다음 전부 다 선택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지우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괜찮아요. 이거 다 과정이니까. 이런 거 찾아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30분만 계산할 거고요. 30분은 보충 시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좀 잦아 들면은. 일단 빨리 가르쳐야 될 것만 가르쳤어요, 오늘. 알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업, 이거 녹화본 당연히 줄 거니까 항상 그렇듯이 몇 번이고 돌려서 보세요. 필요하다면은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해준 겁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됐네.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